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언제 먹어도 맛있는 매력 만점 요리의 주인공 김택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월화 정말 우리 셰프님의 톡톡쌤의 요리 솜씨로 제가 정말 행복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도 좀 기대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요리하면 가족에게 연인에게 사랑받습니다. 오늘 요리만큼은 가족과 연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마시앗 샐러드와 봉골레 크림 파스타입니다. 마시앗 샐러드요? 네. 조금은 좀 생소한 제가 단어가 들리는데요. 마는 들어보시잖아요. 마. 마 들어봤죠. 마, 산마. 예. 그 마의 씨앗입니다. 아, 예. 자, 일단은 제목만,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정말 꼭 배워야 될 요리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는 요리, 오늘의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시앗 샐러드. 저는 마시앗 이렇게 했을 때는 마시앗이 뭐지 이랬는데 마의 씨앗이다. 네, 그렇죠. 어떤 게 마시앗인가요? 이게 마의 씨앗인데요. 네. 이렇게 큰 게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예. 감자, 작은 감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작은 감자보다 훨씬 작죠. 예. 훨씬 작은 감자인데 이걸 같이 섞어놨습니다. 섞어놔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예. 삶을 때는 어떻게 삶아야 될까요? 잘 좀 처음 봤어요. 따로 삶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건 한 1분 30초. 네. 이렇게 큰 거는 한 3분 정도. 3분 이렇게 삶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기 전에 이걸 씻으셔야 돼요. 일단 찬물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예. 뭐 개수대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편의상 여기서 한번 씻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씻냐면 여기 모래 같은 게 많이 사이사이에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쌀 씻듯이. 예. 뭐 이렇게 세게 해도 이게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씻어주세요. 야, 마는 솔직히 좀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마 씨앗은 또 처음 보네요. 예, 그 마의 씨앗에는 뭐 유신 성분이 똑같이 마처럼 들어있대요. 그래서 위장 보호 같은데 아주 좋고 위염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씻어주시면 바락바락 이렇게 씻어주시면 이게 부슨물이 많이 나오죠. 올라오네요. 이런 것도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해놔야 되겠죠. 분리해놓은 걸 이제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소금 한 1% 정도의 소금을 넣으시고 그 정도 소금을 넣으시고 삶아주시면 됩니다. 물이 옆에 끓고 있네요. 그래서 큰 거부터 큰 게 한 3분 정도 3분 정도 넣으시고 지금 바로 넣으시면 골라내기 힘들잖아요. 곤란하죠. 1분 30초를 기다렸다가 그때 1분 30초 뒤에 이것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다가 1분 30초 뒤에 건져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미리 좀 삶아놓은 게 소금을 아까 넣어놨으니까 아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삶아놓은 게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렇게 삶아놓은 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한 말랑말랑하게 눌러보면은 말랑말랑하게 그렇다고 부서질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부서졌네요. 세게 누르면 부서져야 돼요. 이걸 그냥 먹어도 되나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삶은 감자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돼요. 안에는 색깔이 예쁜 자주색을 띠고 있네요. 그렇게 돼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어떻게 하다 그런 색깔이 난 거고 이렇게 하얀색이 많죠. 색깔이 조금 가지각색인데 보통은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갈변이 약간 된 것 같습니다. 감자 같은 느낌이에요. 감자 같네요. 마는 몸에 좋다고 그러지만 너무 미끌미끌거려서 뮤신이 먹기가 좀 안 좋은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는 미끌미끌거리지 않으면서 뮤신을 섭취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드레싱을요? 조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에다가 그 요구르트를 좀 많이 썼어요. 예.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아시죠? 예. 마요네즈 기본적으로 뭐 마요네즈만 넣어도 충분히 맛이 있지만 예. 마요네즈에다가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어서 요거트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구르트랑 마요네즈랑 거의 양이 비슷해요.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외국에서는 또 이거를 요구르트 드레싱이라고 안 하고 예. 우유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렌치 드레싱이라는 말도 쓰는데 오늘은 그런 부재료들을 많이 빼고 간단간단하게 요거트 드레싱을 해서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다 마늘. 마늘을 마요네즈에 넣으면 향이 아주 좋아요. 아. 그래서 마늘을 간마늘 요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금. 소금은 조금만. 한 꼬집, 두 꼬집. 조금만 아주 조금만 네. 넣어주시면 돼요. 요 산마가 싱겁게 된 양만큼만 넣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마요네즈만 넣어도 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시중에 가면 양파가루 같은 게 있어요. 마트 가면은 예. 맛있게 음식에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예. 조미료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파가루, 천연가루를 말려놓은 거거든요. 요걸 첨가해 주시면 아주 담백한 맛이 납니다. 양파가루요? 예. 근데 가정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없을 때는. 없을 저는 임절미 가루인 줄 알았습니다. 아, 양파가루라서 양파향이 이렇게 납니다. 양파향이 많이 나고요. 갈릭향 확 올라오네요. 예. 예. 양파. 예. 아, 마늘 그렇지. 가루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건 양파고. 갈릭은 마늘이죠. 그렇죠. 예. 어니언이 양파고. 예. 어니언이. 예.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아주 맛있는 요구르트 드레싱이 돼요. 근데 약간 매콤한 맛을 넣어주기 위해서 예. 핫소스도 조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빨간 색이 나니까 적당히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예.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견과류 말고 사과랑 바나나를 조금 첨가하도록 할게요. 네. 좀 가지고 오고. 사과는 껍질째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껍질을 벗기셔도 되지만 껍질째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마 크기랑 비슷하게 마 크기랑 가정에 보면요 저희 집도 맨날 그러는데 과일을 잘 안 먹어가지고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 어떻게 안 먹어서 냉장고에서 말라버릴 정도 처치 곤란이 예. 된 과일들이 몇 개가 남습니다.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건조기에다가 일부러 넣어갖고 말려놓으세요. 아. 그리고 사과를 말려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놓으면 아주 건과일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 같이 쓰셔도 돼요. 바나나도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뭐 원형으로 썰어주셔도 되지만 비슷한 크기로 네. 왜 이렇게 생과일을 여기다 섞느냐 건과일만 있으면 좀 아무래도 퍽퍽한 느낌이 네. 나니까 여기다 조금 이렇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견과류들이 많죠. 맞네요. 견과류들을 넣어주시는데 다 넣지 마시고 네. 조금씩만 남기세요. 왜? 나중에 고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 조금씩만 이렇게 호두 일종인데 예. 피칸이라고 하죠. 피칸이 그 서양 호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양 호두 예. 맛은 동일한가요? 맛이 다르죠. 달라요? 거의 비슷한 호두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비슷하죠. 예. 이런 견과류들을 드시면은 두뇌 활동에 되게 도와진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일부러 씹어서도 많이 드시죠. 그다음에 이게 뭐죠? 크림베리라고. 크림베리요. 예. 얼마 전에도 또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예, 크림베리라고 하고. 이건 잣입니다. 잣. 잣. 예. 잣 넣으시고요. 잣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두콩. 완두콩이 아니고. 뭐죠? 피스타치오 중에서도 색깔이 아주 색상이 예쁜 색상으로 이렇게. 이것도 견과류 중에 일종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넣어주시고 네. 조금 남겨주시고. 왜 이렇게 다 조금씩 남겨줄까요? 나중에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고명으로 쓰시고요. 블루베리도 넣어주시고요. 네.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네요. 네,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갑니다. 요거를 살짝만 어린잎 채소를 조금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감 네. 때문에 넣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요 소스를 넣어주시고 마음껏 쳐서 주십시오. 저는 능숙한 솜씨로 네. 완성 접시를 미리 좀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한번 예쁘게 담아볼게요. 아 맛있겠다. 외국에서 직접 요리를 배워 오셨나 봐요, 그렇죠? 외국에서 뭐 배우기도 네. 했지만, 네. 뭐 한국에서도 외국 요리를 또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고 나면 어때? 식감이 좀 뭔가 마요네즈에 다 절여진 느낌이 네. 나죠? 그래서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위에다 뿌려서 좀 색감을 새롭게. 저는 요리의 색감 같은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종종 듣곤 하는데 네. 기왕이면 눈으로도 요리를 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요리도 곧 예술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쿠킹 이즈 아트라고 그런 예. 말도 있습니다. 쿠킹 이즈 아트. 네. 네. 자, 여기에는 견과류, 사과, 마시아. 자,
한 입 먹으면 그냥 영양을 통째로 먹는 거잖아요. 자, 건강한 맛의 마시아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봉골레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골레 크림 파스타는 봉골레가 뭔지는 아시죠? 봉골레 예, 좋아합니다. 그냥 봉골레. 예. 조개를 봉골레라고. 봉골레. 예, 조개로 만든 파스타인데요. 파스타하고 스파게티는 구분하시나요? 면 차이로 예.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파스타는 이런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네. 이런 종류를 전부 다 파스타라고 그러고요. 네. 그 중에 스파게티는 이 면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예. 오늘 사실 가져온 건 스파게티 D라고 그래가지고 네. 스파게티보다 조금 더 가는 거. 가는. 얇은 거 갖고 왔습니다. 조개는 흑모시 조개랑 백모시 조개랑 이렇게 섞어 놨어요. 바지락을 사용을 하기도 많이 하는데 네. 바지락 또 좋고 네. 이런 모시조개도 좋고 중합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합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드릴게요. 먼저 양파를 채를 썰고요. 이렇게 채만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는 네. 고추는 슬라이스를 조금 해드릴게요. 끄트머리 살짝 빼주시고요.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고추를 같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개를 가지고 만드는 파스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불로 가나요? 네, 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예열을 좀 하시고요. 네. 예열이 돼서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주는데요. 네. 준비해야 된 게 있으니까 올리브오일을 넣도록 할게요. 올리브오일. 파스타는 아무래도 올리브오일이 어울리겠죠. 포도씨유로 하면 안 되나요? 포도씨유로 해도 됩니다. 안 될 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유, 네. 예. 저 이태리에서는 올리브유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시조개입니다. 예. 모시조개는 최우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다. 예. 3% 정도 소금물이라는 건 바닷물이랑 똑같은 거죠. 거기에 담궈놓으면 얘가 입을 계속 벌려줍니다. 네. 벌려줘가지고 입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냅니다. 이물질들이. 그렇게 네. 토해놓고 나면은 이거를 네.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모시조개. 모시가 참 모시 중요해요. 모시조개. 네. 네, 모시조개입니다. 네. 조개를 뜨거운 기름에다 이렇게 볶아줍니다. 막 튀죠? 네. 막 튑니다. 튀면은 여기다가 와인을 넣고 아 와인을? 네. 화이트 와인을요? 화이트 와인을 넣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오. 뚜껑을 닫아줍니다. 약간 뜨거울 정도로만 볶아주다가 네.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입을 벌리겠죠. 입을 벌리겠죠. 네. 조개들이 이제 와인 한잔하고 취하겠네요. 취할 때가 되겠죠. 네. 이제 와인을 넣고 나서 와인이 어느 정도 쫄을 때까지 계속 불을 켜주셔야 돼요. 뚜껑이 있는 냄비이기 때문에 안에 상태가 보이는데 네. 뚜껑이 없는 냄비 같으면 안에가 보이지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한 불로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약한 불로 이렇게 볶아주시고 옆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면을 삶아야겠죠. 면 드디어 들어가네요. 자, 1%의 소금물 기억하시죠? 네. 면을 삶을 때는 1%의 소금물.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숟가락으로 양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감으로 했습니다. 네. 그냥 넣으면은 어떨 때 보면은 이 냄비가 작아서 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불이 다 타버려요. 네. 이 불에서. 그래서 넣을 때는 항상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주시면 양옆으로 벌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톡톡톡톡. 지금 냄비가 크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차 넣고 나서 보니까 냄비가 너무 작아. 예. 그럼 어떻게 불을 줄여주시고 잘 넣어주시면 얘네들이 잘 들어갑니다. 성질이 고역하지가 않아요. 알아서 들어가네요. 예, 잘 들어갑니다. 싹 들어갔죠? 예. 그럼 이게 들어가고 나서 한 7분 정도 삶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이제 센 불로 해서 7분 정도 맞춰주시고 조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입을 마구마구 벌리고 있습니다. 예. 저 좀 알아달라고. 예. 자, 이제 물을 준비를 하시고요. 네. 지금 이거 잠부로 잘못 열면요. 네. 팍 튀면서 어떻게 소리가 나시죠? 예.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칠 수가 큰일 있겠네요. 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사 조심해서 열어보시면 안에 입을 많이 벌렸죠. 입 열었네요. 예. 예. 입도 많이 열었고, 야, 튀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도 많이 열었고, 안 연 것도 아직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보시고, 입을 안 연 것들은. 야, 조개가 입이 굉장히 무거운 친구들인데. 예. 여기다가 200cc 정도의 물을 넣고. 근데 지금 물을 넣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육수를 뽑는 거죠. 아, 육수를. 조개 국물을 뽑으려고 합니다. 물을 넣고 조개를
충분히 끓여주셔야지 감칠맛 성분이 만들어져요. 아. 적당한 게 한 10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을 넣고 조개를 더 끓이게 되면은 감칠맛 나는 국물이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10분 정도 충분히 끓이는 동안에 네. 삶은 면을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니라고 했습니다. 네. 스파게티보다 좀 얇은 면. 네. 오늘 같이 묽은 소스를 이용할 때는 이런 얇은 면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 스파게티 니. 니. 이런 데다 놓지 않고 사실은 편편한 쟁반에다가 네. 기름을 살 올리브유를 살 발라갖고 펴서 냉장고에서 식히는 게 좋습니다. 아. 만약에 너무 많이 삶았다. 네. 그러면 얼른 물에다 씻어야겠죠. 네. 그렇지만 스파게티 면은 그렇게 잘 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물에다 씻어서 식히지 않아요. 잘. 기름을 발라서 네. 냉장고에서 이렇게 찬찬히 식혀줍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봉골레 국물이 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네. 어느 정도 우러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쉽죠? 너무 쉽습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 파스타 스파게티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마늘하고 페퍼론치노라고 있어요. 페퍼론치노. 페퍼론치노. 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첨가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청양고추를 한국의 고추죠. 청양고추와 붉은 홍고추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를 넣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예. 페퍼론치노 조금 적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양파랑 고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을 넣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마늘을 여기에 한 개 넣으면 많이 넣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을 좋아하죠. 많이 넣죠. 많이 넣으셔도 네. 됩니다. 많이 넣으셔도 되고 나는 마늘을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아. 저는 마늘을 좋아해서 해장되라고 아주 마늘을 많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스파게티로 해장을 한다는 자체는 네. 굉장히 또 기발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익히다가 자칫해서 너무 오버쿠킹이 돼서 많이 네. 익었어요. 그런 면을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되고 아까 내가 삶아놓고 봤는데 너무 조금 삶았어요. 그럼 미리 넣으셔도 됩니다. 아. 지금부터는 면을 끓인다고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이 면을 넣습니다. 면이 덜 삶았나요? 많이 삶았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드셔보시고 아시는군요. 약간 꼬들꼬들하네요. 네. 면을 삶을 때는 네. 이빨에 낄 정도로 삶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삶다고 알단테란 말이 있습니다. 네. 알덴테. 그래서 딱 잘라서 봤을 때 가운데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가운데 하얗게 네. 약간 심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심을 뭐라 그러냐면 알단테라고. 알단테. 네. 씹기 이빨에 약간 낄 정도, 씹기 어려울 정도. 이 정도로 아. 삶아 주신 다음에 이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국물을 넣고 나서 보니까 국물이 약간 양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국물 있는 요리로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부족한 적죠? 것 같죠. 예. 여기다 첨가되는 아니 물이 아닌가? 물이 아닌가요? 여기에 크림을 첨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크림을요? 네. 크림을 한 100cc 정도 와. 첨가를 해주시고 끓여줍니다. 크림은 난 크리미한 게 너무 싫어. 네. 그리고 살쪄. 이러시는 분들은 반만 넣어주세요. 반만. 그럼 고소한 맛만 첨가할 정도로. 그렇지만 크림을 넣고 나서 오래 끓이시면 이 스파게티는 먹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왜? 크림이 분리가 됩니다. 아. 기름하고 단백질하고. 네. 그러면 굉장히 먹기가 느끼해질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넣으시고 여기다 바로 바질 슬라이스를 해서 여기다 향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입니다. 네. 소금은 제가 볼 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넣어주시고 10g 정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 제가 지금 간도 안 봤거든요. 예. 끝났습니다. 예. 아 끝났나요? 감을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네. 치즈를 넣고 나서 생크림을 넣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됐죠, 그냥. 예. 근데 이게 분리가 됩니다. 아 빨리 해야 되겠네. 분리가 돼서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담을 때는 면부터 예쁘게 이렇게 담아. 아 내가 다 먹어야겠다. 예. 면부터 이렇게 담으시고 그 다음에. 조개를 이렇게 담아주십시오. 아 선생님께서도 침을 꼴깍 삼키시네요. 국물이 아주 흥건하죠? 네. 국물을 꼭 넣어주세요. 아니 이렇게 고급 음식으로만 생각했던 이 바로 봉골레 크림 파스타를 15분만 투자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야채랑 이런 것들 올려주시고 색으로 먹는다 그랬죠? 네. 색으로 예쁘게. 이야 정말 맛있겠네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봉골레 크림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고소한 봉골레 크림 파스타! 깊은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모시조개를 볶은 뒤 물을 넣어 은근하게 끓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감칠맛 나는 밑국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한입 두입 자꾸만 먹고 싶은 맛. 봉골레 크림파스타로 인기 만점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마시아 샐러드와 봉골레 크림 파스타를 다시 살펴볼까요? 마시아 샐러드는 우선 찬물에 마시아를 넣고 여러 번 문질러 깨끗이 씻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크기가 큰 마시아를 넣어 1분 30초 정도 삶다가 작은 마시아를 넣어 1분 30초 정도 더 삶아줍니다. 마요네즈, 플레인 요구르트, 다진 마늘, 소금, 양파가루, 핫소스를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삶은 마시앗에 먹기 좋게 썬 사과와 바나나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헤이즐넛, 피칸, 건 크랜베리, 잣, 피스타치오, 블루베리, 어린잎 채소, 드레싱을 넣어 살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남은 견과류와 과일을 올려주면 마시앗 샐러드 완성! 봉골레 크림 파스타는 먼저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모시조개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화이트 와인을 부은 뒤 뚜껑을 덮고 약불에 졸여줍니다. 그런 다음 물을 붓고 10분 정도 끓여 조개 밑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스파게티 면을 넣고 7분 정도 삶아줍니다. 조개 밑국물에 잘게 다진 페페론치노, 어슷선 홍고추, 청양고추, 채썬 양파, 현썬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삶은 면, 생크림을 넣어 섞은 뒤 채썬 바질, 생파르메산 치즈를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봉골레 크림 파스타 완성! 오늘의 요리, 마시아 샐러드와 봉골레 크림 파스타로 입맛 당기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이번 주는 저에게 있어서 늘 생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봉골레 크림 파스타와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빨리 한번 제가 시식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메뉴입니다. 자신 있는. 네. 자, 그러면 이 봉골레 크림 파스타는 국물부터 먹어봐야 되는 건가요? 네, 국물부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을 드실 때도 국물을 같이 곁들여서. 와,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갔다면. 와, 맛있죠? 선생님. 네. 이 짭조름함과 그 칼칼함이 함께 느껴지고요. 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그 페퍼론치노, 이탈리아 네. 고추 그거를 조금 더 넣으시면 매콤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게 없으면 청양고추를 네. 좀 많이 드시면 됩니다. 같이 국물이랑 해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먹는 데 좀 난이도가 있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봉골레 파스타라고만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생각을 했고 크림 파스타라고 하면 조금 느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크림이 들어간 봉골레 파스타도 깔끔하네요, 선생님. 예, 깔끔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자, 이번에는 샐러드를. 마시아 샐러드였었죠. 자, 듬뿍. 제가 오늘 고프신가 보네요. 네, 사실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예. 말을 갈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또 맛을 위해서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샐러드 드레싱 소스 때문에 조금은 헤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고. 견과류들, 과일들, 그리고 아까 넣었던 그 양파가루 있죠? 맞습니다. 그 양파가루가 정말 신의 한 수네요. 와, 양파가루가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마늘가루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양파를 볶아서 좀 식혀뒀다 같이 사용하면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위염이 걸린 적이 있어서 네. 말을 갈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먹기 너무 힘들어서 네, 맞아요. 뭐 꿀이라든지 요거트라든지 같이 섞어 먹었었는데 이 마시앗은 그냥 먹어도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아, 선생님 오늘
그 두 가지 정말 맛있고 또 건강한 그리고 또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또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업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시간엔 품격 있게 즐기는 일품 요리, 입에서 살살 녹는 양갈비 커틀릿, 절대 놓치지 마세요.